키네마스터에서 사진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터를 실용했습니다. 가운데 0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단계적 시작과 단계별 시작과 바로 시작인데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누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사진을 몇개 올려보겠습니다. 사진은 한번 터치하면 그대로 이 타임라인에 편집선에 갑니다. 파워 디렉트에서는 두번 터치해야 타임라인에 가지만은 키네마스터는 한 번만 터치해도 바로 타임라인에 갑니다. 자, 여기서 뭐이 정도 5개, 6개 정도입니까? 를 타임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린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V 있죠? V 이것이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를 누릅니다. 자, 누르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프레이 한번 쉽게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넣기만 하면은 키네마스터에서는 자동적으로 사진에 키프레임을 주어서 사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 프레이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진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6초 정해져 있죠. 그래서 키네마스터가 랜덤으로 사진의 변화를 줍니다. 우리 이와 같이 화면을 꽉 채우는 것은 대부분 그 화질이 고화질인 경우에 이와 같이 꽉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임의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클릭하면 가운데를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의 가위 옆에 있는 크로핑 있죠. 크롭. 기역과 니은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있죠.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어지 크로핑에서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나옵니다. 시작 위치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위치에서 이걸 변화시키려면은 큰그 화면에 모니터에서 핀치로 손가락 두 개를 넣어서 벌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핀치 됩니다. 아주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양쪽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게 검은 점이 생깁니다. 좋지 않죠, 이거는. 그리고 화면을 이어지 두번 터치하면은 화면을 꽉 채웁니다. 자, 등유를 처음에 시작을 이게 화면을 두 번 딱딱 이렇게 두 번, 터치하면은 화면을 꽉 채우거나, 혹은 다시 두 번 채우면은 자기가 설정한 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2번 딱딱 해서 화면을 전체 채웠어요. 시작 위치에서. 그다음에 끝 위치, 오른쪽 끝 위치 있죠? 이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색깔이 달라졌죠? 여기에서, 화면을 쭉 확대하겠습니다. 자, 끝 위치에서 이렇게 화면이 확대되도록 설정 조금 길을 보이게 할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저장하려면 상단에 V 있죠? 상단의 V를 누릅니다. V를 탁 누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 지금 제일 앞에 가서, 그림의 앞에 가서 플레이 시켜봅니다. 화살표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진의 키프레임 변화를 주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을 눌렀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크로핑 누릅니다. 가위 옆에, 가위의 오른쪽 옆에 있는 것이 크로핑입니다. 크로핑을 누르면은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설정한 것이 그대로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있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이 꼬루가 있죠. 이 꼬루. 이걸 클릭하면은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같아집니다. 같아지니까 자연히 사진은 변화가 없겠죠. 키프레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꼬루를 눌러볼게요. 이 꼬루를 이렇게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되죠. 선택이. 그래서 사진의 변화를 시키고 변화를 주기 싫으면은 이 크로핑이 와서 이 꼬루를 누르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꼬루를 한번더 눌러볼게요. 한번더 누르면은 우리가 처음에 저장한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한번 누르면은 이 꼬를 한번 누르면은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똑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걸 저장하고 나가 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V자 있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서 프레이 시킵니다. 프레이 하니까 첫 번째 사진은 변화가 없죠? 그렇죠? 이와 같이 변화를 주지 않을 때는 다시 첫 번째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사진을 선택할 때는 앞쪽에 그 편집선, 이 헤드가 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해서 다시 그 가위 옆에 있는 크로핑으로 들어갑니다. 크로핑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시작 위치, 끝 위치. 근데 이끝 위치에서 이 꼴을 누르면은 아까 동일하게 같이 이 꼴을 해놨죠. 그걸 다시 이 꼴을 해제시켜야만 이 꼴이 된 상태에서는 이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꼴을 반드시 한번 눌러서 현재와 같은 색깔이 된 후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 위치를 클릭해서 끝에서 자, 미리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가서는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첫 번째에서는 두번 터치해서 화면을 이렇게 채워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크로핑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화면을 두번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을 채우든지 다음에 또두번 터치하면은 다시 원래 처음에 한그 크기로 바뀝니다. 제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이 상태에서 터치를 두번 하면 화면을 꽉 채웁니다. 채웠죠? 그다음에 또 터치를 두번 하면은 원래 위치로 들어갑니다. 자, 터치 두번 해서 채웠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V자 눌러서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플레이 시켜보겠습니다. 플레이 시키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진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키프레임을 적용하는 그런 메뉴는 보이지 않네요.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서는 모든 사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메뉴가 있죠. 근데 키네마스터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각각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키네마스터는 이 사진에 대한 이 랜덤으로 임의로 사진의 키프레임을 아주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이상 사진의
키프레임을 주어서 사진의 변화를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송입니다.